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에는 캣커 PC를 사용하면서 하드디스크 공간을 정리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캣커 PC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느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보다가 알아냈던 방법인데, 이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캣커 PC 프로그램 자체가 숨겨진 폴더로 설치가 되더라고요. 물론 하드디스크 정리를 이제 캐시 파일 삭제하는 방법이나 디스크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알아낸 방법에서 용량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윈도우상에서 숨겨진 폴더를 표시하는 그런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상태는 이 숨겨진 폴더나 파일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사용자 폴더로 들어가시면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이름인데, 컴퓨터 이름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역시 숨겨진 폴더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 경로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현재 하드디스크 용량은 우클릭하셔서, 드라이브를 우클릭하셔서 속성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남은 하드디스크 용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드디스크 용량은 현재 여유 공간이 요렇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는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탭 으로 가시고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11에서도 파일 탐색기에서, 여기 현재 파일 탐색기에서 여기 가로점 3개가 있습니다. 상단에 여기를 선택하시고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하나 창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윈도우 10이나 11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숨긴 파일이나 폴더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나타난 창에서 일반이 아니라 옆에 보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급 설정으로 가셔서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여기 숨긴 파일 및 폴더가 있습니다. 현재는 숨긴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이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 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숨겨진 폴더, 투명하게 나타난 폴더들이 표시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C 드라이브에서 사용자로 가시면 이 PC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PC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 다 마스터가 아니니까 요건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아까 제가 사용자 마스터로 갔을 때는 숨겨진 폴더가 없는데, 이 투명한 숨겨진 폴더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숨겨진 폴더는 투명한데, 여기 이앱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이때는 숨겨진 파일 폴더를 표시 안할 때는 이앱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숨겨진 파일 이름이 폴더가 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앱 데이터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앱 데이터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첫 로컬로 이동합니다. 그럼 쭉 내려다 보시면은 이 캡컷이라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요이 폴더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앱스, 요 폴더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업데이트를 했던 그 설치된 버전들이 보일 겁니다. 이 용량을 보시면은 좀 1기가가 넘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래된 버전은 좀 삭제를 해줍니다. 한 두 개 정도, 3개 정도 삭제를 해볼게요. 거의 3기가에 대한 용량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하드디스크 용량이 확보가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숨겨진 폴더에 캣커 PC가 설치가 돼서 이렇게 예전 버전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용량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용량을 확보하시고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